아, 갑자기. 아, 일찍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뭐 집에 여기 많아요? 아, 이제 오늘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 가,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차에 진료 실을게. 오천설밭. 오천리는 1428년경 야은 배담이 개척한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오천설밭의 적성은 후손들이 조성했고 은어가 있고 물맑은 오십천이 흐르고 봄이 되면 지풍면일 때가 복사꽃으로 뒤덮인다. 이야, 다 있네, 다 있어. 이제 일단 짐을 그럼 내리기 전에 살포시 한번 들어가볼까? 소나무가 더 푸르러진 것 같아. 볕이 좋아 그런가? 여기는 바닥도 이제 슬슬 초록초록해지네. 보자, 너는 이름이 뭐니? 세이클로바네. 있어봐, 이 네이클로바가 있나? 참 그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응? 왜? 이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행운, 세이클로바가 행복.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있진 않나요? 크, 멋진데? 오늘 내가 준비한 행복을 밟을 뻔했지 뭐야. 아, 50천이. 와, 이거 바로 옆에 붙어 있구나. 오, 오, 저 밑에 저 내려갈 수 있네. 와. 아니. 이 지나면서 솔밭만 봤는데, 와, 이 솔밭 뒤에 이렇게나 탁 트여진 멋진 천이 있었다. 야. 됐어.
구멍 안에 벌리고 있다. 와, 방금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넋놓고 있었네. 아유, 이제 봄은 봄인가 보다. 볕도 나른한 게 등은 따끈따끈하고 눈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고개 돌리면 송림숲에다가 피크닉 왔으니까 뭐를 좀 먹어야겠지? 그건 뭐예요? 이거요? 아! 샌드위치 만드는 거! 이걸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려고요. 소풍하면 바로 샌드위치 아니겠어요? 여기가 원래 저거예요. 여기가 캠핑장.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캠핑까지는 아니고 피크닉과 이 캠핑의 조합. 캠크닉인데 이제 강이 있으니까 이제 강크닉이 되겠죠? 강크닉. 됐어. 어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너무 두껍나? 근데 이거 좀 구우면 좀 부피가 자라들 거야. 오, 뭐, 야, 세계, 이거 빨리 좀 세워주세요. 왜 넘어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괜찮아. 야, 재밌다 너. 어? 되게 재밌었어 방금. 깜짝 놀랐네 진짜. 오, 텐트. 아주 그냥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날아갔다가 바람을 내보니까 이게 맞바람이 났어. 이게 아까 위치를 돌려야겠는데요. 오. 참 샌드위치 먹기 좋은 날씨네. 기다리면 되나? 어, 형님 저 연기 나는데 지금 어디요? 어여여여여여여 에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두 개 할라 했거든요. 이게 이거 안 손이 먹고 내 거는 새로 지금. 아, 이거 안에 맛있겠네. 에휴. 보니까 아, 이거 뒤집어 줘야 된다. 아, 맞네. 양쪽 다 익혀야 되니까. 와. 자. 맛있다. 아, 강물 보고 딱 먹으니까 좋네.
바람도 좀 잦아지고 이제 좀 평온하네요. 이거 하나 더 만들래요? 아니 아니 여기 있다니까 진짜. 에? 이거 드세요. 아 탄 거잖아 이거. 뚜껑 열면 괜찮아요. 안에 안 탔어요 이거. 빵이 탔지. 아 차나 두고 살포시 참 걷기가 좋네 오늘. 근데 영덕도 바닷길 말고 와 산 쪽으로 이렇게 좋은 길이 있네. 와 근데 여기는 벌써 나무에 새싹들이 막 올라온다. 어? 여기가 좀 따뜻한 편인가? 자도 근데 저기서 뭐하노? 몸 신나. 어? 뭐 묵나? 야, 뭐하는지 이거 잘은 모르겠다만 아주 그냥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어? 논에 물찬 데서. 아유, 논물 위에서 저렇게 신날까. 참. 아, 이제 여유 찾으러 간 데서는 날라다니는 텐트 잡다 볼 일 다 보고 오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여유를 만나네. 아이고. 계속 길이 이어지나? 아, 축사 있나 보다. 이게 소똥일 같긴 나네. 어머, 어머, 저거 뭐야? 말이 아닌데? 당나귀인데?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이거 당나귀 키우시는 당나귀입니까? 우와! 어, 웬 당나귀가? 어머! 어머! 선생님, 가까이 가도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 강아지는 순해. 당나귀가 맞죠? 제가 얘기한 당나귀, 그 당나귀 맞죠? 십자 당나귀라고. 십자 당나귀? 당나귀 중에서 최고 예뻐. 진짜 눈처럼 생겼던 거예요? 얘네를 선생님께서 키우십니까? 반상형으로. 아, 그냥 이뻐가지고요? 네, 너무 예쁘다. 선생님, 저기. 선생님, 머리도 되게 이쁘신데. 이거 기르신 거니까. 아, 기른 게 아니고 안 깎은 거예요. 안 깎은 거예요. 아, 안 깎으셔서 그냥 하신 거예요? 이거 느낌 자체가 여기 영덕 요 산골 밑에 도인처럼 이렇게 계신 모양입니다. 위대한 도사님이시. 도사님이십니까? 네, 그냥 도사님 말고 위대한 도사님. 위대한 도사님. 당나귀 도사님이시네요. 아, 네. 그냥 위대한 도사님. 근데 그러니까 마을 요 사시는 분이죠? 네. 아, 여기서 당나귀 어떻게 키울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산골에 생명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예쁜 놈하고 같이 살아야 행복하지. 당나귀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네. 타고 다니고. 타고 다니세요 이거를? 어. 어머 진짜. 타고 다니게 돼요. 진짜 도인이시네. 겨울에 네. 대나무 잎을 한번. 아 대나무 잎을 먹어요? 자 먹어요. 아. 얘들이 심장이 발달된 놈이라 네. 황이 필요해. 대나무 잎은 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먹어요.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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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강아지처럼 순해. 포감 꽤 있네. 응.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시네. 그렇게 계시니까. 내가 한번 볼게.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소통하는 거야. 소통. 동물하고 자연하고. 소통하는 거야. 서로 마음이 주고받은 거 있는 거야. 가만히 있고. 그렇죠. 응. 조금 놔달라는 것 같은 나이입니까 혹시? 놔달라지. 이제 나이제 보니까 표정이 이제 조금 놔줘. 됐어요. 아유 지나는 길에도 이런 나그네를 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단 좋은 일 하고 갑니다. 아 이게 저 조리대 그 대나무구만. 작은 대나무.
아까는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 또 지금은 또 바람 소리 때문에 또 사람이 싹 이렇게 녹는다. 영덕 복숭아 마을. 어? 어, 저 뒤에다 복숭아 나무인가? 보자, 어디? 아. 아, 여기 복숭아 밭이네. 아, 이제. 꽃이 아직 이르다. 어? 이게 저 꽃망울은 좀 아직 있네. 어, 이제 올라온다. 귀여워라. 야, 이제 곧 있으면 이 꽃들이 다 활짝 필 거 아니야. 어? 꽃이 지면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릴 거고. 어? 어, 저기 꽃 있는데? 뭐야, 왜 저 나무가 꽃이 있어? 와. 어, 다른 나무는 다 꽃이 없는데 왜 얘만 있어, 이렇게? 이거는 그냥 복사꽃이 아닌가? 다른 거 나무가. 네, 맞네. 나무가 다르네. 저게 훨씬 거치네. 색깔도 좀 다르고. 얘가 좀 맨들맨들하니. 아, 같은 나무가 많은 게 이게 복사할 거고. 이거는 다른 건가 보다. 아유, 마무리하면 어때? 어? 뭐 꽃이 뭐 이쁘면 뭐 그만이지. 꽃인지 모르겠다만, 아, 또 색깔이 이쁘네. 와, 향 난다. 와, 이게 무슨 향이지? 와, 아, 꽃향이 좋다. 와, 아이, 그러면 참, 이 봄은 신기해. 어? 이 봄이라고 해서 꽃이 다 똑같이 피는 게 아니라,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 다르네. 하긴 모두의 봄이 같을 수 없으니 어쩌면 오늘도 나만의 봄 같은 여행이었다고 할까. 아, 아따가.